동정나무공이라고 할까요? 동정나무공이? 예예. 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전기기관의 원리를 표현해 놓은 목공 장치입니다. 자, 이걸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가지고 구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임머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야, 1950년대 오자를 놓고 이게 세팅을 해가지고. 아, 진짜입니다. 자, 주위가 변하지 않겠어요? 이 풀리가 돌고 이 풀리가 이 고무벨트를 통해가지고 이걸 돌리고, 이거 돌리면은 이게 얘기를 돌리고, 이게 유니버셜 조인트거든요. 유니버셜 조인트. 조인트. 자, 이것을 올리면 안 돌아가죠. 그런데 아, 이걸 내리면은 그 라바에 접촉해가지고 돌아가는 회전체입니다. 모든 역학적인 그런 구조물로 해가지고 동력 전달된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우주 암흑물질 흡착장치입니다. 여기 암흑물질 타워거든요. 예. 암흑물질을 흡착하는. 아, 이런 기계는 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배에서 많이 다뤄봤죠. 예, 원래는 없지만 톱니바퀴도 넣어가지고 네, 좀 복잡성을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어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네, 연필로 이렇게 한다거나 컴파스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큐리오시티 핵 융합 전지입니다. 뭐라고요? 핵 융합 전지. 아, 그렇게 생각합시다. 박물관은 너무 거창하고 뭐 조그만 전시라도 만들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나래를 무한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